Dr. L Channel. (목소리) 안녕하세요. 산업기계 수리하는 픽서엘입니다. 도면 해석 방법 2편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일주일 전쯤에 도면 해석 방법 1편을 업로드했는데 시청자들의 반응이 너무 좋았고 저에게 힘이 되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이렇게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도 화이팅해서 도면 해석 2편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도면을 보고 있었죠? 먼저 1편에서 제가 서브드라이브라고 알려드렸던 장치의 명칭을 수정하고 갈게요. 이 장치는 연결된 서브드라이브들의 직류전기를 공급해주는 서브드라이브의 파워 서플라이예요. 영상을 제작하고 보니 명칭을 잘못 썼더라고요. 이해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파워 서플라이의 기동 조건에서 이 핑크색 박스의 식별자까지 알아봤죠? 그럼 다음 식별자인 QM5번부터 시작하죠. 우리는 QM5번 장치가 회로 차단기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13, 14번 접점은 회로 차단기의 보조 접점이죠. 차단기는 같은 페이지의 첫 번째 열에 도시되어 있습니다. 이제 도면에 도시된 이 접점들이 동일한 접점이라는 것을 이해하셨죠? 이렇게 도면에 표시된 스위치나 접점들은 모두 오프 상태로 표시됩니다. 즉, 이 도면에 표시된 QM5번 차단기는 오프 상태이고 NCNO 접점들을 한 개씩 갖고 있는 거죠. 이때 QM5번 스위치를 돌려서 차단기를 켜면 메인 접점들은 닫히고 NC 접점은 열리고 반대로 NO 접점은 닫히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림이 어느 정도 완성되었습니다. 이 도면을 좀 더 면밀히 관찰해 봅시다. 이제 QM5번에 13, 14번 접점이 왜 기동 조건에 포함되었는지 그 이유가 보이시나요? QM5번 스위치가 켜져야 삼상 전기가 파워 서플라이에 정상적으로 공급됩니다. 이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돼야 파워 서플라이를 기동시킬 수 있죠. 만약 파워 서플라이에 이상이 생겨서 내부 쇼트가 발생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QM5번 스위치가 트립되고 삼상 전기는 공급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파워 서플라이의 기동을 재현하기 위해 기동 조건에 13번, 14번 접점을 걸어둔 것이죠. QM9번 회로 차단기의 기능과 역할도 QM5번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파워 서플라이의 기동 회로로 돌아가기 전에 QM5번의 또 다른 보조 접점인 21, 22번 접점을 살펴보고 갈게요. 회로 설계자가 왜 이 접점을 사용했는지 그 의도가 궁금합니다. 그럼 이 접점이 도시된 회로를 찾으려면 62페이지 세 번째 열을 확인하면 되겠죠? 정확히 세 번째 열에 QM5번 접점이 도시되어 있네요. 자, 10초 정도 회로를 천천히 살펴보세요. 이 접점의 역할이 무엇인지 파악했나요? 이제 저와 함께 이 회로를 해석해 봅시다. 먼저 이 도면에서 회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식별자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캐비닛과 인풋 카드, 그리고 에러 발생. 어떤 연결고리가 생기는 것 같죠? 회로의 밑쪽부터 살펴봅시다. 24VDC 전기가 QM5번의 21번 접점으로 인가됩니다. 그런데 21, 22 접점은 NC 접점이므로 회로 차단기를 동작시키면 이 접점은 열리게 되죠.
결국 접점이 열리면 인풋카드의 IN15 터미널로 전압이 인가되지 않습니다. 즉 컨트롤러는 인풋카드로 106A1 SQ95K 에러 검출 시그널이 입력되지 않았기 때문에 드라이브에 에러가 발생되지 않았다고 판단할 것입니다. 그러면 차단기가 트립이 됐을 때는 어떤 상황이 연출될까요? 당연히 21, 22 접점은 닫힘 상태가 되고 인풋카드의 IN15 터미널로 시그널이 인입되게 됩니다. 그럼 컨트롤러는 이 신호를 처리하여 사용자 모니터에 에러를 발생시키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시스템 설계자는 왜 굳이 이렇게 번잡한 에러 검출 신호 기능을 회로에 삽입해 놓은 걸까요? 그것은 아마도 이 회로 차단기가 E120 전장 캐비닛 내부에 설치되어 있어 설령 트립이 되었더라도 유저가 쉽게 알아차리기 어렵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참 착하고 배려심 많은 설계자죠. 이 에러 검출 신호가 없는 상태에서 차단기가 트립되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작업자는 왜 서브 모터가 갑자기 기동이 안 되는지 매우 궁금하고 답답해 할 것입니다. 설계자의 의도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니까 도면 해석이 좀 재밌어지죠. 이런 식으로 도면을 읽을 때 그 회로와 장비의 동작을 연결해서 이미지화 시키고 시뮬레이션 하는 습관을 갖는다면 도면 해독 실력이 쑥쑥 향상될 것입니다. 오늘 회로에 대한 설명은 이쯤에서 끝내고 이제부터는 구독자님들이 요청한 트러블슈팅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자, 95K 알람이 발생되는 상황이죠. 어느 상황에서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에러가 발생하는 직접적인 이유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 직접적인 원인에 대해서 10초 정도 여유를 갖고 생각해 보세요. SQ95K 에러가 발생하는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인풋카드가 IN15 터미널로 신호가 인입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초 전압 측정 위치는 IN15 터미널이 돼야 되겠죠. 멀티미터의 검은색 리드를 접지에 접촉시키는 이유는 이 직류전기의 0V가 접지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 이 터미널에서 24V가 측정된다면 이 전기가 어디로부터 인입되는지 체크해 봐야 되겠죠? 그렇지 않고 전압이 측정되지 않는다면 인풋카드가 고장난 것이 확실해지는 거죠. 우리는 IN15 터미널에서 24V가 검출됐다는 가정 하에 원인을 계속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로를 보면 전기 신호가 인입될 수 있는 경로는 딱 세 가지죠. 이 세 가지 경로 중에서 전기가 유입되는 가지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찾을 수 있을까요? 10초 정도 여유를 갖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측정해 보면 어떨까요? 먼저 QM5번의 22번 접점에서 106A1 SQ95K 전선을 분리합니다. 이 상황에서 멀티미터에 24V가 검출되면 이 보조 접점은 문제의 원인이 아닌 게 되는 거죠. 반대로 전압이 검출되지 않으면 이 보조 접점을 통해 전기가 인입되었다는 것이 증명되는 셈이니 이 보조 접점의 고장이 확실해지는 겁니다. 만약 전압이 계속 검출된다면 QM9번의 22번 접점과 25페이지 7열에 있는 73.2번 접점에서 전선들을 차례로 분리하면서 원인을 찾으면 됩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체계적으로 트러블슈팅을 하기 위해서 도면 읽는 방법을 배우려고 하는 거죠.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칠게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